예, 오늘은 그 비가 내리는데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 우리 김감사님하고 유튜브를 촬영했는데 그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어떻습니까? 어제는 비를 맞지 않고 걸으셨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크게. 아, 그리고 안에 걷는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비 안 올 때하고 비 올 때 걷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목소리 좀 크게. 비 올 때 걸은 느낌은? 예. 비 올 때 걸으면은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이나 스트레스가 빗물에 같이 떠내려간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걸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걷다 보면은 이게 진짜 좋아요. 건강이. 아, 네. 아, 보니까 우리 김감사님께서 중풍 환자지만 이렇게 그 비가 올 때나 비가 내릴 때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건강이 회복되겠다는 강한 의지력과 신념으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마 몇 개월이면 더 효과가 몸의 어떤 그 활성화가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개선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개선이 됩니다. 그럼요. 지금도 이제 처음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는데 더 열심히 언어 구사하고 운동을 하면 그 언어 구사 능력이 더 발전적으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 배가 아픈 거는 말을 더 많이 하라고 배가 아프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면 장이 울리잖아요. 아, 배가 힘을 주고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게 단전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면은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생각만 해요. 성적 있는 것도 성도 나쁘게 나빠져가지고 있는 것도 뭔가 조금 한장 듣던 것도 조금 그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면
한 장 읽었던 거 뭐 두 장, 세 장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건 좋죠. 예,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눈이 눈물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기엔도 당연히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먹어서 책을 안 보다 책을 보면은 아무래도 눈물도 날 테고 나름대로 그 뭐 어? 관심이 없던 곳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니 그 시력 같은 경우도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피로감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렇게 우리 김 감사님께서 자신의 몸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에도 안간힘을 쓰고 정말 회복되게 됐다 그런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보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몸이 아프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사담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저 역시도 많은 공부를 인생 공부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비를 맞으면서 이 황토길을 걸으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삶이 아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도 필요하구나 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주 비 오는데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즐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